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64%가 올해 신입사원을 뽑지 않거나 채용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점점 가속화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강서구 찾아가는 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청소년 우장산 미디어 읽기 프로그램 신청 접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구는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혼인신고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혼인신고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강서구의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하려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혼인신고 당사자가 모두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 정도와는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서구청 민원 여권과로 유선 접수 후 방문을 원하는 날짜를 예약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본인 확인 후 혼인신고를 접수해 처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집 없이 임차 거주 중인 저소득 중증 장애인 분들에게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최대 6년간 무이자 지원하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전세 또는 월세 임차 거주자로서 세대 구성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가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장산 숲속 도서관에서는 청소년 우장산 미디어 읽기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온라인 줌으로 진행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현희 미디어 강사의 진행으로 미디어가 전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읽고 분석하며 삶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접수하며 수강료는 3만 원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근교로 나들이 떠나는 상춘객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수도권에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방역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